대구시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공공배달 앱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. 일단 기존 앱을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데 새로 만드는 데 드는 비용과 시간 때문입니다. 윤태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대구시는 지난 7일 제2차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공공배달앱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. 새로 앱을 개발하는 방안과 기존 앱을 활용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. 군산시가 개발한 배달의 명수처럼 새로 앱을 만들면 시간이 많이 든다는 단점이 있습니다. 군산시는 6개월이 걸렸는데 도입 후 오류가 잦았습니다. 한 1년 동안 개발 시간이 들었고요. 그리고 그 이후로 1년 동안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많은 업데이트 수정이 보완이 이루어졌습니다. 그리고 새로 개발할 경우 개발에 드는 비용뿐 아니라 운영비까지 예산도 만만치 않습니다. 대구경북연구원에 따르면 공공배달앱 개발에서 도입까지 200억 원가량이 들 것으로 예상됩니다. 토종기업이 개발해서 운영 중인 배달앱을 활용하는 방안이 설득력을 얻는 이유입니다. 초기 구축 비용들이 거의 대부분이 절감이 되고요. 공공성과 민간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부분이 협업이 잘 될 경우에 신속하게 추진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. 공공배달앱을 가장 먼저 도입한 군산시도 공익성 못지않게 속도가 중요하다며 기존 앱을 활용하는 데 긍정적인 반응입니다. 시기를 앞당겨야 하는 게 맞는 거고 업체하고 대구시하고 좀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서 그런 것을 조금 더 낮추거나. 대구시는 업체 공모와 조례 개정 등을 거쳐 내년 1월 중에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. 하지만 한시가 급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에게 8개월이라는 시간은 멀어도 너무 멀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. MBC 뉴스 윤태호입니다.